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해주는데 하얀 비백이 조금 남기게 가운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게 가지고 삼각형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랗게 감싸줍니다. 이러면은 이 꽃이 약간 위쪽으로 향한 게 있는 꽃이 돼요. 하얀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위쪽이 되는 거예요. 끝은 더 하얀 게 위쪽으로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게 계속 이제 반복돼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장미꽃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흰색이 많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울타리 아치 모양으로 해줍니다. 물감을 좀 진하게 타가지고 꽃의 크기가 일정하면 좋겠죠. 컸다 작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하면 좋고 맺어있는 꽃 할 때는 작게 해줍니다. 이 연필로 아치를 그려놓은 선 따라서 꽃 줄기를 쭉 이렇게 해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애도 있고 붙어 있는 애도 있고 반복해서 계속 해주세요. 두 개씩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세 개씩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쭉 해줍니다. 이렇게 연필 선 따라서 정리해줘요. 뒤쪽으로도 꽃이 있죠. 이 끝을 잘 사용하세요. 날카로운 면을 잘 사용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애도 있고 꽃은 좀 예쁜 색으로 해주세요. 꽃 할 때는 다른 색을 타지 않고 원색으로 맙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해주세요. 좀 떨어져 나온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연필을 따라서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겠고. 이 정도만 해줄게요, 꽃은. 약간 마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장미의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쨌든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다 찍어주는 거예요. 되게 이쁘죠? 이파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네. 막 이거를 생각하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칼부터 사야 되나? 그러니까. 장비를 다 사야 되는데. 칼부 사세요. 진짜 살 것 같은데요? 자, 꽃을 감싸듯이 잎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장미꽃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네. 햇빛 안으로 부스러워야 되니까. 어, 이거 이사리겠는데요? 뭔데요? 칼굿. 칼굿이라니까, 칼굿. 자꾸 그붓 아니에요? 장미꽃이야, 장미꽃이야. 엄마하고 이사리네요. 그러니까. 좋은 꽃이야, 좋은 꽃. 좋은 거는 사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장미 맨 끝 있죠? 그 끝은 이렇게 색깔이 완전 녹색이 아니라 약간 붉으스름한색이에요. 이파리를 약간 붉으스름한색이에요. 스모카나 뭐 수채화나 잎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면서 계속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면서. 선생님. 네? 그 그린색 그 지금 뭐 쓰신 거예요? 색그린에다가 인디고 섞으신 거? 아, 인디고도 섞고 브라운 크림슨도 섞고. 아, 크림슨 네. 원투원보다 좋고. 먼저 이파리 이렇게 쭉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니 너무 이걸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줘. 겹쳐 있잖아 잎이. 네. 이렇게 겹쳐 있으면 그게 모양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꽃만 이렇게 감싸주듯이 해줘.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재밌어 재밌어요. 아, 다 가버린 거예요? 네. 재밌다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돈 여유 돈 있으세요? 아니요, 제 것밖에 없어요. 좋네요. 같이 논의하고 주문해서 어제 와갖고 오늘 들고 왔는데 이걸 같이 샀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배송비 3,000원. 무슨 일 수업할 때 있어? 이거 맛있지? 주세요. 필요하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저 어떻게 볼리비아 그거 그리셨어요? 카카. 호수. 저요? 어제. 볼리비아는 월요일 날 했는데. 호수 올리셨다. 월요일 날 멤버십 방송. 꽃은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떤 색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쁜 색. 그렇죠. 그건 안 합니다. 그거는 나는 꼭 크게 그릴 때, 자세하게 그릴 때 그거 하고, 이건 전체적인 밀리 그림이라서 같은 색으로. 이파리도 다 같은 색입니다. 예, 그림을 그릴 때 이 주조색과 보조색이 있어요. 주조색은 뭐냐면은 주로 이 그림에 사용되는 색,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한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색을 주조색이라고 부르고, 받쳐주는 색을 보조색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주조색은 뭐예요? 레드. 그렇죠. 보조색은 이 녹색이에요. 그럼 단순화돼요 그림이. 그림은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된 그림이 보기 편하고 예뻐요. 이 빨갛게 만들어진 꽃을 감싸듯이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굳이 꽃 앞으로 이파리를 내지 않아도 다 그런 효과가 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연필로 그었던 선들이 다 없어졌죠. 굳이 지우개질을 하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이런 데는 이제 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게 동그랗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다 측면으로만 이파리가 보이지 않겠죠. 이게 동그랗지 않아도 이 정도로만 해주고 이제 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꽃 있는 대로만 하지 말고 꽃 없는 데에서 하나 엇갈리게 해서 저기로 이렇게 해주고 변화가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쪽 줄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먼저요? 먼저 하고 이제 전화로 했겠죠. 여기도 잎을 몇 개 더 해줄게요. 꽃이 다 피어있는 꽃만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맺어있는 꽃들도 이렇게 끝에 다 이렇게 맺어있는 꽃들. 이런 데도 맺어있는 꽃들. 이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하면서 날카로운 어떤 느낌을 내줘야 돼요. 굳이 가시를 그려주지 않더라도 날카로운 느낌. 여기 뒤에 집은 그리지 않을게요. 펜도 쓸게요, 나중에. 칼붓 어떠나요? 칼붓 좋지 않나요? 이파리를 조금 진하게 넣으니까 이파리를 이게 막 완전한 녹색 위치가 굳이 명암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깊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막 색깔 여러 가지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끝이 나요.